하마스와 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 친이란 무장 세력이 이스라엘 곳곳을 동시다발적으로 공습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꼽혀왔던 오렌지 카운티 어바인시가 올해 순위에서 10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한국 유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오렌지 카운티에서 관련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플로리다를 향해 북상 중인 밀턴의 위력이 허리케인 5등급으로 강화되면서 일대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아침 롱비치 주택가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최소 한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친 이스라엘 무장 세력이 이스라엘 곳곳을 동시다발적으로 공습했습니다. 양측 모두 긴 전쟁이 될 것이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 북부 도시 하이파와 중부 텔라비브 등 이스라엘 전역에서 공습 경보가 울립니다. 현지 시각 7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등 이른바 저항의 축 무장 세력이 잇따라 이스라엘을 공습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어제 하루 동안 로켓 130여 발을 쐈는데 일부는 이스라엘 방공망을 뚫고 도시를 타격해 약 10명이 다쳤습니다. 후티 반군이 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은 이스라엘군에 격추됐지만 한때 텔라비브 벤구리온 국제공항의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또 가자지구에서 발사된 로켓 중 상당수는 이스라엘 중부에 떨어져 두 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하마스의 군사조직 알카사미아단은 긴 전쟁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상전이 벌어지고 있는 레바논 남부전선에 병력을 추가 투입하고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 주요 조직을 노려 120여 개 목표물을 공격했고 헤즈볼라 지도부가 있는 수도 베이루트 남부 지역도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역시 친이란 무장 세력에 반격하는 것이 안보의 필수 조건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확고했습니다. 한편 가자 전쟁 1주년을 맞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휴전 합의를 촉구했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가자 전쟁 1년을 맞아 바이든 대통령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조혜진 기자입니다. 전쟁 발발 1년을 맞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무장정파 하마스에 의한 이스라엘 테러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하마스의 인질로 붙잡혔다가 결국 살해당한 미국 희생자 가족의 친구이자 유대교 성직자인 라피가 기도문을 낭송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추모의 의미를 담은 촛불 점등 후 곧바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안보를 보장하고 휴전 합의를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않겠다며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그럼에도 중동 지역에서 확전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의 지상작전이 여전히 제한적이냐는 물음에는 사상자를 최소화하길 기대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제인도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휴전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몇 주 동안 하마스 측과 유의미한 소통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I can't speak to whether they're talking with the Hamas officials outside Gaza or not, but we have not heard from them in any meaningful, substantive way when it comes to the ceasefire proposals on the table in weeks. 이에 미국 정부는 하마스에 금융 지원을 한 가짜 자선 단체 등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팔레스타인 주민들과 연대하는 자선단체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하마스에 재정을 조달했다고 미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대선을 앞둔 두 후보들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실패라며 해리스 부통령은 다시는 테러의 공포가 없어야 한다며 하마스를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오렌지 카운티 어바인 시는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항상 첫 손에 꼽혀왔던 곳인데요. 이제 그 명성도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정보업체 월렛허브가 해마다 발표하는 가장 안전한 도시 순위. 1위는 북동부 버몬트주의 작은 도시 사우스 벌링턴이 뽑혔습니다. 바로 옆에 인접한 벌링턴 시도 4위에 올랐습니다. 와이오밍주의 캐스퍼시와 로드아일랜드주의 워윅이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고 서부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아이다호주의 보이시가 5위로 체면치레를 했습니다. 오랜 기간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여겨졌던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의 어바인 시는 올해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벤처 기업이 늘어나고 많은 외부 인구가 대거 유입되면서 인구 분포와 지형이 달라졌고 최근 살인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치안 우려가 커진 것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어바인 시에 이어서는 샌디에고 카운티의 출라비스타가 23위, 북가주 프리먼트가 24위, LA 인근 글렌데일 시가 25위에 올랐습니다. 서부 대도시인 샌프란시스코와 LA 시는 각각 113위와 162위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가장 덜 안전한 도시 순위도 발표됐는데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와 베튼루이지 시가 1, 2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이어 플로리다 포트 라우더데일,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 테네시 멤피스 시 순으로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미국 내 182개 도시를 대상으로 주거 동네 안전, 자연재해 위험성, 경제적 안전도로 분류해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측정됐습니다. 특히 각종 테러와 총격, 강력범죄, 혐오범죄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만큼 남가주 지역 도시들의 순위가 뒤로 밀려난 것은 그만큼 범죄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한류 열풍과 안전한 대학 생활을 위해 한국 유학을 선택하는 미국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를 수용하기 위해 지난 주말 오렌지 카운티에서 한국 유학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미국 학생들의 관심을 보여주듯 이틀간 3천여 명의 학생들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박람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말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팍에 자리한 소스물 광장에서 특별한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K-POP 댄스의 화려한 무대가 시작되며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한국 대학 생활을 연상케 하는 응원단의 힘찬 공연이 이어지며 분위기는 한층 고조됐습니다. LA 한국교육원과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고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열린 한국 유학 박람회로 기록됐습니다. 한국 대학에 대한 열기를 좀 느낄 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뭐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 유학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있고 실제로 유학 갈 그런 꿈을 꾸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 굉장히 기쁘게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35개의 한국 대학들이 온 오프라인으로 참가해 열띤 홍보전을 펼쳤습니다. 한국 대학들 역시 외국인 학생 유치에 따른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걸 이해함으로써 향후에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나갔을 때 외국인들을 이해하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매우 큰 밑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스를 찾은 미국 학생들은 한국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것이 꿈이라고 밝혔는데 안전하고 선진화된 국가에서 대학 생활을 보내고 싶은 것이 이유였습니다. I like the culture and also the language. And I feel it would be really fun to like see
other people's culture and try different foods and stuff. When I went over there and studied abroad, it was almost like a dream come true. I love the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I love being able to, everywhere is at like a fingertip's reach. 부모들과 함께 박람회를 찾은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좋아하는 소피아 학생은 부모를 설득한 끝에 한국 유학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like the songs like K-pop and the K-dramas. I just really love all of it. 소피아 학생의 부모는 딸의 용기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I think it's amazing to want to travel the world and you know, learn different cultures and be that immersed in it. So she's been really into Korean culture for a few years now. 엄마와 함께 박람회 현장을 찾은 두 딸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마련된 부스마다 진지한 상담을 이어가던 자매들은 한국을 해외 유학의 적임 국가라고 밝혔습니다. Living here in America for my life so far and really just trying to explore the world and understanding different cultures. I'm interested in studying abroad in Korea because I love the like culture and like their music and their food and everything. 두 자녀의 어머니는 현직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고 소개했는데 자녀들이 미국이 아닌 한국의 대학을 선택하더라도 걱정할 일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So I feel very confident in Korea in terms of like their safety and their well-being. I think it's only a positive and so I'm excited to see what the next season of life is for them and how I can support them. 유학 박람회가 진행된 이틀 동안 3천여 명이 넘는 미국 학생과 학부모들이 한국 유학에 대한 상담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처음 열린 박람회였지만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허리케인 센터는 플로리다를 향해 북상 중인 밀턴의 위력이 허리케인 5등급으로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플로리다 남동부 주민들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BTV 기련민 기자가 전합니다. 현재 최고 시속 175마일인 밀턴은 플로리다 해안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리케인의 등급은 위력에 따라 1에서 5등급으로 나뉘고 숫자가 클수록 위력도 커집니다. 이에 따라 국립허리케인센터는 밀턴의 등급을 몇 시간 안에 5등급으로 격상됐다고 밝혔습니다. 허리케인센터는 일부 지역에서 밀턴이 도착하기 훨씬 전인 화요일부터 수요일 밤까지 15인치의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밀턴의 중심 지역인 템파와 기타 해안 지역들은 8에서 12피트의 폭풍 해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템파, 사라소타, 포트마이어스, 나폴리, 올랜도에는 허리케인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곧 내려질 수 있고 그 전에 집중 지역에 영향력을 받는 주민들은 대피할 수 있으면 대피해도 된다고 전했습니다. 4등급이었던 해알리는 플로리다에 이어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버지니아 등 총 6개 주를 훑고 지나가면서 200여 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헬렌 때문에 발생한 재산 피해가 최대 2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허리케인 헐린으로 수백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를 비판하는 인공지능 AI가 만든 가짜 사진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구명조끼를 입은 한 소녀가 보트에서 강아지를 안은 채 울고 있는 사진이 확산됐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온몸에 비에 젖어 홍수에 떠내려가는 보트 위에서 절망하며 흐느끼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하는 이미지로 주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포브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진은 실제 사진이 아닌 인공지능 AI가 만든 딥페이크였습니다. 다만 해당 이미지가 모금 행사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됐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연방재난관리청 FEMA는 허리케인 헐린으로 인한 가짜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하자
웹사이트의 루머 대응 페이지를 개설하고 거짓 정보에 주의해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공식 정보를 공유해 자신과 가족,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아침 롱비치 주택가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최소 한 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롱비치 소방국에 따르면 사고는 오늘 오전 11시쯤 2800블락 게일 에비뉴에서 발생했습니다. 주택 뒷마당에 지어진 보조 주거용 시설에서 폭발이 발생해 최소 한 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보조 주거 시설은 폭발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파손된 상태로 소방당국은 가스 누출에 의한 폭발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KTLA가 보도한 롱비치 경찰에 따르면 부상자는 30대 남성으로 현재 상태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폭발 전 부상자 외에 다른 사람이 목격됐지만 폭발 당시 집 안에 있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인근 주민들에 의하면 부상자의 가족은 바로 옆집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동생이라고 KTLA는 밝혔습니다. 나이가 들어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 KFF가 최근 지난 2022년 인구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독거노인 숫자가 크게 증가해 1,600만여 명이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배우자와 이별 또는 사별에 혼자 살거나 재혼하더라도 다시 이혼하거나 사별에 혼자 되는 경우로 사별한 사람이 다시 재혼해도 또 이별을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혼자 사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진다고 분석했습니다. 독거노인 10명 중 4명은 청력이나 시력이 나빠 관리와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크고 인지력 저하 등 기타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도 많아 노인들이 배우자 없이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FF는 독거노인은 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여러 문제를 키워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보건국 연구 결과 독거노인은 고립, 우울하고 비활동적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보는데 소홀해질 위험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로 인해 독거노인의 경우 더 자주 입원하게 되며 예상보다 일찍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시골에 거주하거나 운전을 하지 않는 독거노인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로 꼽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으로 계속해서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내면서 한국군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유호윤 기자입니다.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이딴 경고에도 북한이 계속해서 쓰레기 풍선을 날려보내자 지난달 말 우리 군은 처음으로 군사적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군이 정한 레드라인을 넘으면 군사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건데 세균이나 유해 화학 물질을 풍선에 넣어 보내거나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사망하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단 사용 가능한 선택지를 단계별로 준비한 뒤 상황이 벌어지면 군이 대응 수단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선을 넘고 넘지 않고는 저희가 판단할 것이고 그에 대한 조치도 시행을 할 것인데 그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 수준의 회색지대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군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방 지역에서 남쪽으로 넘어오는 풍선을 요격하는 방법 등의 대응책이 거론되고 있지만 자칫 북한의 고강도 도발에 빌미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군은 현재까지는 군사적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정치적으로 응수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도 주민들이 보는 관영 매체엔 아직 쓰레기 풍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는 만큼 상황 관리를 하며 대응 수위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군의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LA 경찰국이 웹사이트에서 한국어로 범죄 신고를 접수받습니다. LA 한인회는 최근 LA 경찰국 온라인 범죄 신고 웹사이트에서 한국어로 각종 범죄 신고를 접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은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범죄 신고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고는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해 신고 접수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온라인 화면 중앙 시작 박스에서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 중 언어를 선택해 각종 범죄를 한국어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LA 한인회는 한인타운 치안 간담회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한국어 신고를 요청했고 이후 도미닉 최 전 임시국장에게 계속 요청한 결과 지난 3일부터 한국어가 추가됐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아시안 유권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등록률은 51% 높아졌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투표가 가능한 아시안 유권자 중 등록 유권자는 74.2%로 나타났습니다. 증가한 아시안 유권자의 투표 영향력은 11월 대선 미리보기라고도 불리운 뉴욕 연방하원 3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 AAF는 탐 소지 의원이 해당 선거구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인종그룹인 아시안 유권자를 공략해 의석 탈환에 성공했다고 분석했습니다. AAF는 뉴욕시립대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아시안 유권자 영향력 증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아시안 인구는 뉴욕시에서 인종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시 아시안 인구는 1970년 9만 1,700명에 불과했는데 이 숫자는 50년 후인 2020년 약 15배 증가했습니다. 이렇듯 아시안 유권자들의 보팅 파워가 커졌지만 이날 컨퍼런스에 참석한 패널들은 아시안 정치력 신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직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언어 접근성이 투표 장벽을 허물기 위해 해결돼야 할 첫 번째 문제로 꼽혔습니다. 연맹은 이에 대해 모든 선거에서 뉴욕시 유권자는 통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며 언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투표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정보 접근성도 또 다른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이지혜 뉴욕 가정상담소 소장은 유권자 등록을 마쳐도 투표소에 어떻게 가는지, 투표 방법은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이 많다며 투표 용어 역시 영어를 한국어로 직역했을 때와 한국에서 흔히 쓰는 용어가 다른 경우가 많아 혼란을 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AAF는 이러한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 발롯 빌더를 공개했습니다. 발롯 빌더는 주요 선거에 대한 정보를 8개 언어로 제공하는 도구로 후보 정책 및 투표 일정 등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